자, 이제 좀 민감한 얘기들로 좀 심도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많은 성과들 중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동물에 대한 입양 개념을 성립한 겁니다. 슬로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자. 야, 이거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혁신이었습니다. 예, 예.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워보자. 예. 예, 굉장히 사회적으로 반향이 많이 있었죠. 예, 저희가 이제 2000년에 정식으로 조직을 해서 첫 번째 활동으로 삼았던 게 이제 동물 입양, 그리고 네.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이 캠페인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동물들이 우리가 정말 예쁘고 정서교감을 나눈다는 그 동물들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면은 그 강아지 공장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미견들은 평생 그 좁은 케이지에 갇혀서 평생 그 안에서 새끼만 낳다가 나중에는 그 어떤 그 자궁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처참하고 반면 또 호기심으로 아니면 귀여워서 샀던 강아지들은 적당히 키우다가 뭐 어떤 그 난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좀 실증이 나면 버려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실태를 좀 많이 알리면서 더 이상 강아지 공장에 그런 것도 되풀이되면 안 되고 그리고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누군가 우리 인간의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 입양 캠페인을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하면서 저희들이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식의 변화는 많이 발전했을지언정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휴가철만 되면 항상 뉴스에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 전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휴가 시즌만 되면 그렇게 유기견이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집을 잃거나 주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휴가 때 데려가서 잃어버리는 요즘은 유실 그 개념으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버리기도 합니다. 버리기도 하고 유실했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거죠. 안 찾는 거죠. 네. 누군가 얘는 예쁘니까 누군가 키워주겠지. 내가 왜 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정당화를 계속 아마 내면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나 그 정당화가 결코 그 동물한테 도움이 되진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동물은 네. 더 처참한 환경에 있어서 떠돌아다니다 병을 얻어서 죽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네. 그런 유기견들을 돌보는 또 다른 봉사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미안함과 빚을 조금 갖는다면 네. 함부로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동물 키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네.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네. 문제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인천 지역에서는 들깨무리 네. 때문에 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두려움에 떠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공장에서 키우던 개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들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동물자유연대도 정말 그게 그 어려운 문제고 늘 딜레마이긴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책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은 그 재개발 지역에서 또 동물들이 많아요. 그렇게 버려지는 동물들 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계획 때 정책적으로 그 도시계획 때 거기에 키워지는 개들도 다 파악을 해서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물 등록제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 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칩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체를 그 주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동물 등록제를 의무화시켜서 네. 함부로 동물을 버리거나 유기하지 네.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당깨 중성화 수술을 저희가 오래전서부터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당깨들을 키우다가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자기네들끼리도 돌아다니다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서 그렇죠. 이런, 무리를 형성하죠. 예, 무리를 네. 형성하면서 개들이 2개월, 3개월 이상 사람 손을 안 타면은 다시 그 어떤 친화력을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계속 무리를 형성하면서 다니는 거라 이게 어떤 그 다시 잡아서 안락사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니까 그런 사전 예방의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들깨무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시 뭐 구조를 한다거나 잡아서 얘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네요. 뭐
안락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동물 그 구조 시스템, 정부가 하는 동물 구조 시스템 내에서는 동물이 구조가 되면, 포획이 되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열흘의 공고 기간을 지난 다음에 그렇죠.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되는 현실인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대형 쇼핑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안내견 교육생이라고 하죠. 좀 만났습니다. 만지거나 혹은 뭐 먹을 걸 주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등에 붙여져 있던데 대견하다가도 저는 한편으로는 참 이런 어린 강아지 혹은 개들의 인생 견생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군견 있을 수 있고요. 구조견, 뭐 시각적인 안내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강아지 혹은 개를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우선 안타깝죠. 사실은 그런 동물들이 은퇴했을 때 은퇴견들이 끝까지 노후를 그 죽을 때까지 정부가 잘 그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진짜 문득 궁금해지네요. 네. 딱히 뭐 보호자 혹은 주인이 있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냥 희생을 했던 강아지나 갠데 진짜 나중에 은퇴하고는 뭐 입양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는 입양을 가기도 해요. 뭐 맹인 안내견이라든가 이런 개들은 사람하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입양도 가고 그렇긴 한데 특수목적견으로 군견, 경찰견 이런 활동성이 큰 개들은 입양을 보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입양 사후 관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 개들이 어떻게 그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복지를 또 생각한다면 꼭 입양을 보내는 게 답은 아닐 수 있겠군요. 그런 개들일 경우는 그냥 노후를 따로 보낼 수 있는 보낼 수 시설. 있게 시설을 마련해 주는. 그런 데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가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정부나 기업이 그런 시설을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투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 제주도 다녀오신 분들은 그 오리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오리와 관련돼서 제주 마라도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뿔쇠오리라고 이제 좀 희귀한 그런 오리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개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들고양이. 그러니까 마라도에서 늘어난 고양이들 때문이다.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양이가 새라든가 이런 작은 동물을 잡는 사냥 본능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뿔새오리의 감소 요인이 반드시 고양이한테만 전가할 수 있는 내용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쥐, 그다음에 또 다른 천적이 매 이런 동물도 다 있어요. 있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 고양이 그중에서도 인간이 해결해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또 고양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양이를 그 사후에 이 고양이들 문제에 대해서 보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논의를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처음에 이제 좀 안 이루어지면서 고양이가 뿔새오리를 죽이는 주범이다 이것만 좀 강조된 상태로 좀 이슈가 끌려왔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고양이를 그냥 반출하는 거에만 목적이 있어서 좀 저희들이 좀 강한 캠페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제주도 내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고양이를 반출하는 것까지 이제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마라도에 그 고양이를 또 반입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그 여러 측면의 문제점들도 같이 고려하고 그리고 뿔새오리도 보호하고 하는 이런 방안들이 좀 제대로 논의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